안녕하세요. 조달청의 김정우입니다. 오늘 읽어드릴 자료는 혁신조달 3년 성과입니다. 혁신조달은 민간의 혁신제품을 공공기관이 구매해 기술혁신과 혁신성장을 지원하고 공공서비스의 품질을 한 단계 높이는 핵심 정책입니다. 정부는 2019년 2월 혁신조달을 정부혁신 역점과제로 선정한 바 있습니다. 조달청은 2019년부터 24억 원으로 시작해서 3년간 762억 원의 예산을 확보하면서 혁신 제품 구매를 하고 있습니다. 그리고 현재까지 혁신 시제품 199개를 지정했고 385개 기관에서 375억 원 상당의 109개 제품을 시범 사용하며 혁신성을 테스트하고 있습니다. 이러한 조달청의 시범 구매 사업은 2020년에 드디어 5천억 원을 달해서 혁신 제품의 초기 판로를 개척하는 데 기여한 바 있습니다. 혁신 조달은 혁신 기업의 국내 조달 시장 진입을 지원할 뿐만 아니라 해외 판로 개척에도 큰 역할을 해왔습니다. 여러 종류의 질병을 다중 진단하는 키트 개발에 성공한 PCL 주식회사는 30여 개의 해외 인증과 특허를 획득했음에도 불구하고 초기에 판매 실적이 없어서 해외 시장 진출을 하지 못한 바 있습니다. 하지만 2019년 혁신 시제품으로 지정되고 나서 혈액 공급기관에서 시범 사용한 이후에 해외 진출에 성공했습니다. 그래서 414억 원 이상의 수출 실적을 거두는 큰 성과를 냈습니다. 특히 2020년에 코로나19 상황에서 혁신조달은 그 의미가 빛났습니다. 주식회사 우쌤의 음악 캐리어는 외국 제품 중심이던 감염 환자 전문 수송 장비를 국산으로 대체하는 출발점이 된 바 있습니다. 와이파이 서비스를 제공하는 이누넷의 혁신 제품은 도서 상간 지역에 인터넷을 보급하여 정보 격차를 해소하는 데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. 올해는 국민이 체감하는 성과를 더 많이 낼 수 있도록 수요자 중심의 혁신 조달을 더욱 확산하고 있습니다. 혁신 조달은 기업의 기술 개발과 공공 서비스가 합쳐져서 선순환을 이끄는 공공 조달의 핵심 정책입니다. 대한민국이 다시 한번 도약할 수 있도록 조달청 혁신 조달 하겠습니다. 화이팅!